극우 그림자가 일본 정치권에 짙어지고 있습니다. A급 전범이 합사된 곳이죠. 야스쿠니 신사에 기시다 총리가 처음으로 공물을 바쳤습니다. 여기다 원전 오염수도 예정대로 바다에 버리겠다고 합니다.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장소에 기시다 총리의 이름이 적힌 공물이 보입니다. 직접 참배는 하지 않았지만 일본 언론들은 기시다 총리가 의원 시절에도 하지 않던 공물을 바쳤다며 아베와 스가 전 총리의 행보를 답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기 상황을 考えた上で 参拝을 考えたいと思います. 스가 전 총리는 퇴임 13일 만에 직접 참배했습니다. 그의 야스쿠니 신사 방문은 9년 만입니다. 아베 전 총리도 퇴임 후 다섯 번이나 야스쿠니를 찾았습니다. 소국의 ために 母や 父 妻や 子 愛する人を残し尊い命を犠牲された護衛令に結婚するの念を表し 현직일 때는 미국 등 주변국 눈치를 살피다 퇴임 후에는 극우 본색을 드러내는 아베 전 총리의 방식이 스가 기시다 내각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命を捧げられた方々に尊崇の念を表することは当然であ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ただ他方で 日本としましては今後とも隣国である中国、韓国を含む国々との関係を強化していく、このことの方針に変わりはない。 우리 외교부는 즉각 유감을 표명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오늘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해 2년 뒤부터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